안녕하세요. 보양남 무풍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목요일 밤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매주 판매하는데 내일 저희들이 집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늘 판매 방송을 하는데 당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어기고 그렇게는 조금 그 했는데 어,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이런 걸안 그그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아니습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도 뭐 전시회 때 이렇게 우람하게 피던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꽃들 떨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건강한 돼지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이기 때문에 아참 진짜 이래 가지고 요 정도는 이래 가지고 그러나는 길을 걷으면 요 정도는 이래 가지고 해 봐야죠. 저는 앞으로 이게 뭐 요거는 더 이상 뭐뭐안 하고 문 밖으로 나와다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를 거예요. 기르고 여기도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막 계속 지금 이 피는데 요 뒤에 요 뜰은 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도, 어, 뭐, 이런 걸 키워가는, 한개한개 한개 키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주는, 여기도 말씀드린, 이게 계속 꽃이 피었지만은, 1년 3, 이게, 어, 저희들은 여름에는 제가 나오면은 꽃이 총기 때문에 따버리는데, 어~ 대주는 자기가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대주 돼주 부양에서 대주를 기르는 방법을 터득하셔가지고 어~ 대주를 어~ 잘 널리 아니습니까 잘 키워가지고 한 개라도 정말 아니십니까 똘똘한 놈들 그는걸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게 해 보십시오. 어요 저희들이 이 창원의 뉴코아 아울렛에 다 있습니까 거기에 전시에갈 품종들 지금 여는 아이들이야 품종들은 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미리 내가 사진에 이래가지고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어부양에 오신 분들은 이게 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늘+ 늘+ 늘다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오시는 분 음, 어 판매를 왜안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도꽃을 봐야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종자 차원에서 종자를 또 생산을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이래가지고 또 꽃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저 뒤에도 꽃이 나오고, 그죠어 오늘 요요 요 꽃들 그 저희들이 한번더 판매를 안 했는데 요 품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뒤에 덴더리비움다 있습니까, 그죠 어. 오늘 그 하나도 두개 정말 멋진 아이들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 나중에 아니습니까 빠르게 아니습니까그 어, 해보세요. 이게 어, 정말 저게 어, 두품종 두 중에서 다 어, 대주고 대주가 아니습니까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할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어. 어 방송 판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잠깐 이래가지고 이 보이선을 보이는 거야 그죠 어 선을 보이는 거고 아 어, 여기에도 한번 봐보세요 여느 나이들는 거의 다 창원의 그 뉴카 아울렛에 저는 그어 들어갈 거예요 그어그 어, 그 전시 품종으로 들어갈 거예요 2 0 2 3년 대한민국 가톨리아 전시회 그죠 어 뉴카 아울렛 어 창원. 어~ 팔 층에서 이천2 3년이월 십사 일 십오 일 아~ 이월사일오일 아, 양일간 어~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침에 오전에 0 시부터 오후 십칠 시까지 양일간 하기 때문에 어, 많이 어, 많이 오셔서 구경 많이 하죠 어~ 부양이 오시면은 임택은 절대 안 있으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요거는 강곡기 저희들이 분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뽑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심으 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 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종자 자체가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음 그런데 오늘 요거 판매 방송에 들고 놀라 그러다가 아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잠깐 보류 어 했습니다 보류 했는데 아 너무 아니십니까? 꽃은 이게 우리가 버터 도쿄 번튼 탑하고는 이 도쿄 번튼 탑에 선별된 거예요. 선별를댕기기 때문에 아니니까 저희들은 잠깐 보류입니다. 아 트리안에입니다. 음 멋있죠? 어 국내에서 있는 트리안에 보셨습니까? 잽만이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꽃이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어 살짝 이제 대색대가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빠르게 종자를 뿌려야 됩니다. 음. 어, 우리 어, 이게 초대장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 이게 어, 한번 한번쯤은 또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좋그 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조금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어, 부양 터분 그죠? 부양 터분에서 이렇게 인제 이래가지고. 어, 가격도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의 식재, 그죠? 어, 여기에 봄빈 분망, 그죠? 수태 박크 이래 가지고 이거 쭉 있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필요하시면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거 캡처 해서 가지고 어, 저희들한테 주문하면은 바로 와 있습니까, 들어갑니다. 어, 1 번, 그죠? 테레안의콩칼라 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밤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테레안의콩칼라 어, 스플래이 그죠? 네비나 줄로 그죠? 네비나 하고 줄로 그죠? 개당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요 꽃집입니다. 예쁘죠? 그죠? 개당 가격은 6만 원인데 요거 10개 그죠? 개,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개 한 10개 한정입니다. 요또 다음 방송에 또또 기다리셔야죠? 그죠? 10개 한정입니다. 요거 1번 가격은 유무 드라마 콩칼라 스프레시 그죠? 어 많이 커졌습니다 벌써 이래 또 신화를 한발더 받고 샌 신화를 하나 더나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어 요거 요는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여기서 벌써 2차 신화에서 2차 신화에 우리가 배양배서 넣은 2차 신화에서 신화를 두 개를 물고 노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 지금 두 개를 물고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음. 2번, 1번은 콩칼라스 플레시 네비나 줄로 그죠? 개당 가격이 6만 원입니다. 이번유모 그죠? BY 02번 개당 가격 6만 원이야. 요거 부모 그죠? 우리 요 꽃들 어 나무에서 보시 나무에 보자기 하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요 꽃은 14cm 나왔었습니다. 어, 지금 발버들이 다 지금 전형적으로 딱 유리구슬처럼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 이렇게 다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요 아이들을 여기에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신화가 또나올거예요또 신화가 나오면 은 금방 이래가지고 오, 내년에는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꽃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에 꽃, 꽃을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요모종은 요 내년에 아으면 내년에 전시에서 꼭가있습니까 내년 12월 전시에 월 전시에 아니고 내년 전시회는꼭 한번 피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어, 유그번 유모 가격은 BY02번 계단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요거 여기에 잘 보시고 어, 지금 요 3번 유모는 48년에 시민 버시 발리아나 셰메알바하고그셰메알바하고카라체 그~ 포밀라 그, 그, 그죠? 계단 가격인데 여기 어~ 처음 아마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래가 판매하는지그두 두, 번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음~ 버시 발리아나 요거하고 어~ 요거 요놈하고 있습니까 그죠? 어, 포멜레 가틀레 포멜레하고 두개 그러신 식기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 계단 가격 5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정말 제도 상상외로 예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3번 3번 가격은 그렇습니다. 어요 요렇고 3번 부모 꽃 사진은 요렇습니다. 음. 4번 유모 아키코 그죠? 아키코 가격은 6만원입니다. 개당 가격 6만원입니다. 요거, 요거 요렇게 빕니다. 이거는 키가 어볼 때기가 거의 한 5cm 어, 5cm 아 5cm는 15cm 내외크가지고 꽃은 어 20cm로 빕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요것도 어 내년에 내년에 오래 크고 나서 내년에 개화 사이즈예요. 내년에 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잘 키우시는 분들은 내년에 꽃을 충분하게 보시리라 보시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 가리개 키우라 그는 아니습니다. 고정도를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 꽃이 잘 크는 아이들이 아끼겁니다. 어 아끼고 계단 가격 6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덴비움을 저희들이 판매 방송에 저렴하게 아니 가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고 나온 거 아니 습니까 요거는 단일품을 아니 습니까다 이래가지고 방송분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어 다르게 또 다른 란이 니습니까 이래가지고 두 개씩 이래 사시면서 아니 습니까 사면서 그래가 다른 분한테도 또 혜택을 드려야죠 우리 어, 저희들이 최대한 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방송분만 합니다 추가로 따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고고는 저희들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댄드르면 어, 그 대리건 오프스 시경스고 그죠? 요거 지금 꽃이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요거 붙어 있죠? 이 세성이 붙어 이거는 두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일 오분 오분 삼만 오천원6분 삼만 오천입니다. 여기 에 꽃든 두개요 양쪽에 붙어 있고 요거도 이게 요거는 내년에 이제 이거는 신나가두 개고요. 요거는 꽃대가 두 개입니다. 신나는 하나고. 음, 그래서 가격 내년에 이제 좋아질 범정이고. 음. 7번 종질석곡 35,000원. 요는 꽃집입니다. 종결석곡. 여기에 지금 꽃, 꽃눈이 꽃눈이 맺혀 나오고 있습니다. 종질석곡 35,000원. 여기시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7번은 35,000원. 그다음에 어, 8번. 나팔순석곡. 그죠? 35,000원. 어, 덴데르미 니더유 브름 나팔순석곡. 여기에 지금 꽃이 맺었습니다 어. 요꽃는 매전어 보이시죠? 꽃는 매적이 때문에 이게 신화가신화가신화가두그 어, 전진이 두 개입니다. 어 8번은 35,000원. 10번 버진 카마디 그죠? 어 10번 가격이 요요 요 꽃집입니다. 요거 초콜릿 향처럼 그렇게 진하게 납니다. 어요어 어, 닌코넬리아 카텔리아어 메이요리야, 야마사키 유통명 버진 카마디에 그죠? 요요 요 꽃입니다. 어0분은 가격이 어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0분은어0분은5만입니다요 10번은, 10번은 아이들을 어, 받으시면은 물을 한번 주고 시나가 날때 나있으면 네덜에게는 시나가 날 때는 꽃이 볼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 어그신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안 있습니까? 그때부터 또 물을 말리셔야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만큼 꽃이 이제 그 붙었을 때 물을 주어야 있습니까? 꽃이 꽃도 안 떨어지고 잘 자랍니다. 어, 그러게 되면 요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신화가 날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신다는 것을 꼭 가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버진 가마딘 요도 어, 꽃이 네개 붙었습니다. 4개 붙어 가지고 보이시죠? 어, 우리는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바로 심어 가는 게 아니고, 보에 안착시켜 가지고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길른 다음에 있습니까? 보내드립니다. 11번 가마딘은 어, 그 5만원입니다. 어, 12번 겨우치해피필드 그죠? 어, 요꽃이 피는 아이. 그죠? 겨우지 해피필더 여기에 꽃이 지금 요렇게 다다다다 붙었습니다 요거 어,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분에 이어가지고 1년 정도 1년 정도 길렀던 아이 그죠? 요거는 어, 가격 5만 원이면 12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음 오늘 하이라이터 그죠? 음, 13번 음 셀룰리아 카우카미하고 티포 신고인 테나리아하고 했는데 꽃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잘 보이죠? 어, 요거 하고 전지는 세 군데입니다. 여기에 또 꽃이 하나 더, 더, 더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밸브 수는 한번 세해드리겠습니다한 밸브, 두 밸브, 세 밸브, 네 밸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개 열여덟개입니다. 열여덟개의 가격 신크인 테나리오 하고 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죠? 음, 예쁘죠? 어, 여기도 다음 꽃이 필거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요거 가격의 13번은 13번 가격은 50만원 입니다 빨부수 이정도 되가지고 안했습니까 정말 정말 좋은 품종이죠 그죠 어, 그리고 14번 신크테나리 하고 티포 카펠리나 하고 했던거 14번 가격은 50만원 입니다 어, 요거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정말 이래가지고 요거는 갖출거는 다 갖췄어요 반듯한 아니습니까 삼각형을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요 지난 이래가지고 약간 이래가지고 어 플라 맥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어 플라 맥기가 들었기 때문에 요 뒤에 셰팔도 굉장히 좋고 여기에 발부를 보시면은 발부도 한발부 한발부 두발부 세발부 네발부 한발부 두발부 세발부 네발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발부 열부입니다 열발 부요 꽃대 열한 11, 꽃대까지 11한 개인데 전지는 두 개입니다. 여기 요쪽으로 전진이 하나 붙었죠. 전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래 가지고 조금 큰 화분을 해 가지고 요거보다 더큰 화분에 옮기시가 하면 그다 꽃대박 됩니다. 어 요것도 우리 우리가 그 사토 씨한테 모를 사 가지고 모를 사 가지고 이때까지 요 정도 키우면서 앉니까 저희들이 꽃은 첫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유능것들은 어,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꽃입니다 어, 14번은 어, 싱크엔테나리오 티포 카펠리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그, ST람바 어, 292번 그죠 가격 50만원 음. 15번 카델리아 트리안에 그죠 어, 트리안에 에콰도르 상 입니다 이게 참아 어, 이것도 저, 우리 저희들이 아마 불티나게 팔려 나갔었습니다 불티하게 팔리나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음 전진이 두개 입니다 전진이 두개를 가지고 요거는 금방 대주가 되겠죠 그죠 어 대주가 되겠지거는 가격에 카드로 사 해가지고 가격그 어 15만원 요거 집이 테리안에 요거 집입니다 어 16번도 테리안에 있습니까 그죠 16번도 가게 오어 15만원 입니다 내나 이어까내나요꽃 집입니다 16번도 오히려 리안에그 애가 산 그죠 1 6 번도 여기 에 발부 많습니다.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개전젠두 개입니다. 전젠두 개가 요것도 어 십오만 원입니다. 어 십칠 번도 드안네 그죠? 어 십오만 원입니다. 내나 아 요거 에카더루산 요거 요거 집입니다. 1 7 번도 어 발부 하나 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분. 어, 6발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부. 왜네6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발부입니다. 여섯 발부에 어, 15만 원입니다. 요거 이거는 받으실가 받으셔 가지고 물을 이래 가지고 시스가 볼 때까지 물을 안 주셔야 될 겁니다. 음. 그리고 18번 브라실의 그브라쉐볼라 카틀리아 교배종. 그죠? 아 어, 요건 거자 저희들이 이제 유통 명으로 해가지고 큐빗을 해가지고 받아 왔는데 어요이 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팁니다 요걸 받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큰 대주를 해가지고 많이 키워 가지고 이거는 부양이 하나 이래가 남기고 하나를 제 지난해에 분주를 했습니다 분주를 해가지고 요것들 이래가지고 어. 안 돼. 이게 금방 금방 자 번식이 잘되고 여기도 꽃이 나오고 나면 요요 아이들 또, 또 꽃들 가지고 다시 돌어올기 때문에 금방 꽃이 이제가지 내주거든요. 18번 어, 18번은 브라시칼 그 브라시카탈리아 교배종 어, 7만 원 그죠? 19번 그죠? 브라소 카탈리아 교배종 10만 원입니다. 이는 전진이 두개 꽃대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붙었습니다. 어, 덩치도 크고 뜬치도 음, 크고 내나요 꽃입니다. 음, 멋있죠? 이게, 가지고 가시면, 금방, 이제,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음, 어, 2 0번 그죠? 교배종, 카탈리아, 교배종, 그죠? 이것도 20분도 20만원. 아,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음, 이것도, 꽃대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에 지금 또 신화가 또 나오게 되면, 이거는 아마 올 4월달까지 꽃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2 0번 가격 10만원입니다. 21번 보라스그보라스카탈리아 교배종 7만원 그죠? 내나 요, 이 아이하고 똑같은 꽃이 입니다빨간 어, 큐피트 유통명으로는빨간큐피 해가지고 이렇게 놓았는데 20분 그죠? 어, 가격 7만원 어, 요것도 여기에 지금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 발버스는 네 발무입니다. 시나 아, 1년 전에 아이스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어저 뒤에 보면은 뿌리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뿌리 뿌리 다 움직이고 뿌리 생장점 다 생장점 다 저희들이 다 건강하게 하긴 한 후에 아니니까 저희들은 다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어, 아무 쪼록 아니십니까? 뭐 부양에 서는이 때까지 아니십니까? 뭐그 꽃대 단 사고도 없었고 또 어, 저희들이 선김생이니까 어, 최대한 잘 길러 가지고 아니십니까? 어 제가 <laughs> 제가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 어, 요쪽에 또쭉 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쪽에또쭉보셨으면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오시면은 이꽃 판매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 완전히 꽃이 흐드러지게 아니습니까 꽃천지가 되어가지고 계속 연니습니까 저희들은 어, 부양에는 처리 받게 제가면서 아니습니까 이런 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기 때문에 어, 저희들 저 안쪽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거기까지만 가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한번 봐보세요. 부양은 열대 정글이 점점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 받아 있습니까? 아, 음. 뭐 그걸 말씀을 하는데 여기 요걸 꼭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피 필드하고 아, 교구, 그 교구, 아, 해피 필드가 아니고 저기 뭐 아, 잠깐 제 이름을 음, 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오시는 분을 위해서 아니 습니까 제가 어, 많이 아니 습니까 꽃들은 많이 피해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해 가지고 요거는 저희들이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오시는 분 한해서만 아니 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 되면 오늘 어이 12일 날 그죠 어, 1월 12일 날 판매방송 그죠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 어, 이 시간 이후 또와 있습니까? 또 다음에 어,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어, 식사 시간 조금 후에 점심시간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